졸라 많네. 네, 대상 수도 지어주고요. 아,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도. 금수네, 다행이다. 금수 조합이지. 역시 나 플레이형이지. 노트르담은 파리의 것이다. 애초에 노트르담이 이름이 노트르담 드 파리 아니겠어요? 어딜 근본도 없는 비... 아 이구나 미안해요. 비잔티움은 금품 넘치지. 슬슬 보러가야 이제. 일꾼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 나이스! 이러면은 보실까? 세계로부터 러브콜이 들어오게. Would you be interested? 천문에 진짜? 아니. 형님 잠깐만요. 아이 씨발. 못구워 저 검사. 왜 검사가 저기서 지랄하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 잘 큰다 잘 커. 우렁우렁 큰다 우리 도시. 방역은 좀 애매하지만. 이걸 로딩하고 나서 그래픽 깨지는 거 실화냐? 프랑스가 독일을 비난합니다. 아 너무 흔한 일이에요 우리. 그죠? 프랑크라이히가 알루마니오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샌가 비스마르크가 1등 됐네. 네, 이제 킹통의 시간입니다. 전쟁 없이 킹통 놀이 하니까 금방 크네요. 공주. 원래 전통이 짱이야. 합리주의 찍어야죠 이제. 합리를 찍고 얘는 이제 나중에 찍으면 돼요. 나중에 황금기 뚫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홍가이 쪽에 교육로를 연결하고 싶어. 홍가이 대사관을 아오. 은가오하고 가오하고 관련이 있을까 과연? 있을 것 같지 않아? 은가오 멤버 아닌가? 그러나?
작업장 짓고요. 자, 가우 쪽에 교육로를 연결 해줍시다. 교육로 연결하고요. 교육로가 아니라 길 연결하고요. 파리 쪽에도 보내주고. 아, 근데 프랑스에 있으면 문화승이 상당히 늦어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각 나오는데 이러면 나폴레옹이 비스마르크에게, 하랄 블루턴이 디도에게, 이프샤스 브레프다테에서 로드리랑 뺐고요. 그리고 작업장에 넣습니다. 시티나 만들어야죠. 유화병 하나 짓고요. 병원 먼저 짓고요. 프랑스 있으면 문화승리 상당히 늦어집니다. 자, 과학승리 할까? 안정과 전통의 과학승리. 네, 이제 사치자원 회수하고요. 슬슬 브라타슬라바에 가야 되나? 모나코 귀한 음악파 8턴 됐다. 이 할만하다. 이왕 하나 뽑자. 너무 무서워요 저 검사. 생산을 먼저 올려야겠죠 당연히. 생산을 올리려면 마국가는 늦게 가도 될 것 같고, 석재 공장부터 짓고 그 다음에 시장 대장간도 지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이거는. 에티오피아가 그 누구였지? 메알세파리가 졸라 세가지고 메알세파리 타이밍에 닥치고 정복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는 메알세파리가 수도 근처 전투력을 보너스를 받는 곳이라서. 못 만난 문명이 아직 두 개나 있네. 맞네. 플러스형 지역. 네, 도로 지을 때 이렇게 똑똑하게 지어주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네, 여기도 정리할 거고요. 네, 주둔지는 좀 뜸들여서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턴에 위대한 기술자 나와서 시티나 갈 거고요. 시티나 갈아야지. 아 씨발! 누군지도 모르는 새끼가 지었네. 아이씨. 아이씨. 피시는 안 되는데. 아, 혹시 몰라. 아람브라가 있을지 누가 알아. 2턴만 기다려보고 아람브라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아 이게 말이 돼요? 씨. 아니 말이 되냐고. 아 씨.
아, 존나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너는 개 잡놈은 새끼가 PC나 개성당을 인터넷이냐? 아, 미친, 진짜. 제발. 아람브라 있으면 있을 리가 없지. 안해 안해. 병신 게임. 내가 이딴 게임을 하느니. 에티오피아 없는 문명 5를 한다. 문명 6를 한다.